아, 여러분, 서양 속담에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은유적, 메타포릭한 표현인데, 개구리가 주전자 안에 집어넣으면 뜨거운 물일 때는 이게 튀쳐 나오는데, 개구리를 찬물에 얹어놓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이 개구리가 그 온도에 적응하다가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19세기 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이었는데, 20세기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개구리도 튀어 나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사회가 정치적인 상황이 사회주의라는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이 국가에 대한 불신임과 함께 우리 국가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위정자들은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는 조국 씨가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찬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와 문화와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정일권 박사님을 모시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은 에델바이즈라는 노래, 아니, 사운드 오브 뮤직의 고향, 인스부르크에서,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저와 함께 가르치는 동역자도 또 사제지간이기도 합니다. 주로 제가 묻고 우리 정 박사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인데 왜 우리가 이런 주제에 또정 박사님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가끔 보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글들을 보았는데 왜 이런 주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기독교 내에도 공적 신학, 공공 신학, 또 복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자체가 공적인 존재고 교회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정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좌우의 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대통령의 그 3.1절 기념사부터, 그 다음에 김은봉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인한 그 사회주의가 낭만화 되면서 복근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건 제가 뭐 저도 다 독일어권에서 공부했고, 독일을 거쳐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는데, 사실은 사회주의는 이미 패배한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1989년 이후로 그 유럽의 공산주의 몰락 이후로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21세기 유럽이 버리기 시작하고 이미 이제 2017년 이후로 유럽에서 그 SPD,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노선을 걷던 그런 추구했던 정당들이 다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낭만적으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제가 현실 참여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중차대한 체제 문제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칼 마르크스의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을 때그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고 또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 탄압, 종교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많이 탄압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그 하여튼 중국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확대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 특별히 중국 공산당, 지금 홍콩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의 저항 운동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중국이 합파,
합할 수도 있는데 사실 홍콩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를 이미 향유해 봤기 때문에 중국식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뭐 성경도 유교와 불교의 정신에 이렇게 좀 통합해서 유교와 불교를 통합해서 성경마저도 예 그런 이야기 있었죠. 네. 그다음에 십계명도 뭐 시진핑의 연설로 대체해야 된다. 그런 최근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여하튼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도 그다지 유럽이나 미국처럼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있고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상황하고 우리 한반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쪽에 경험이 많은데 미국에도 사회주의적인 또 사회복지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시행해요. 네네.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라고 하는 데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남북과 대치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국민들에게 민감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2017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런저런 기독교인을 다 합하면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 신자다. 네. 그래 기독교 신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 자체가 위협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국가가 와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우려를 하는 가운데서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야기 중에 혁명이론이라고 했는데 사회주의를 하나의 혁명이로 또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문화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이제 사회주의는 사실 유럽적인 사유고 유럽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가 조금 더 오리지널한 버전인데 장작 루소가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고 제가 르네 지라르 전공자로서 자꾸 이렇게 정치 경제학적인 발언을 하니까 실망했다는 분이 있는데 르네 지라르가 좀 보수적인 사상가인 이유는 사실은 장자크 루소식의 그 어떤 사유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자크 루소의 사상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도 좌파에서는 또 다른 프랑스 혁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좀 더 사회주의에서 오리지널한 그 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를 공부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다 독일 사람들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주의를 이야기했고 1917년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그것이 그 집단 수용소 문제라든지 굉장히 야만적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에 있던 신좌파, 옛날 구좌파는 1917년을 구좌파라고 그러고 신좌파들이 이제 조금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버전의 마르크스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한 게 1968년에 그 68 학생 문화혁명 세대, 학파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비판이론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다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데리다도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고 다 뭐 해체주의 해체주의 전공자인 데리다도 데리다도 사실상 칼 마르크 자기 책이 있잖아요.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래서 이미 1989년에 그 공산주의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적으로 계속 마르크스주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 부코도 프랑스 공산당 당원이었고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마오이즘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들이 마오쯔둥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도 보면 이 마오쯔둥의 사전이 달려 있고 그래서 당시 68년 학생 문화혁명의 3M이 지배하죠. 칼 마크스, 그다음에 마오, 그다음에 마르쿠제. 여하튼 이게 이제 그 사실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사유예요. 독일과 프랑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좀 건너가서 미국 특별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좀 자리 잡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네오 마크시즘, 문화 마크시즘을 미국에서도 조금 수용을 하지만은 영미권은 대체적으로 존 록, 로크의 그 입장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오죠. 영국도 보수당이 300년 전통이고. 근데 뭐 일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사회주의 이야기하지만은 영국도 뭐 노동당이 있지만은 사실 독일과 프랑스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강하진 않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 요점은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조금 풍미했던 사조고 21세기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 2017년 선거에서 SPD 그 사회민주주의가 거의 망했고요. 이미 21세기에 독일 슈레더 총리 그 SPD 그 사회민주당의 출신의 그 독일 총리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이제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SPD의 그 총수가 사회주의를 버려야 된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물론 뭐 단기간의 복지나 그거야. 근데 지속 가능성을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결국 세금에 의존해서 가는 체제인데 이게 사회 전체를 너무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이슬람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인구는 이제 거의 소멸되어 노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유럽에서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 지금의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의 그 집권당이 다 중도 우파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연약한 그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서 낭만적으로 그렇게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유럽의 사회주의 실패 경험만이 네. 아니라 네네. 지금 남미에서도 베네수엘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실패했는데 네네. 그걸 뻔히 목격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하면서도 네. 네. 왜 우리 국가, 우리 정부는 네. 네. 사회주의적인 네. 이 에토스, 네. 이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네. 자기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법무장관에 취임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 매우 걱정스러워요. 네, 네. 뭐 실패한 걸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예, 네, 자기들도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하죠. 근데 이제 전향하면 그게 낙인 찍힌다고 해서. 근데 결국은 뭐 사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사회주의 노선이 거의 다 망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자기의 과거니까 또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과 기득권과 또 그렇지. 경제적 이권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뭐 사회적으로는 별로 헌신적이지 않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제 중국 사회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거대한 미국이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공산당 독재 사실은 물론 이제 사회주의가 좀 약화된 형태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공산당 그 간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또 현대화시키겠다 그러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이 조금 중국을 뒤에 업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새로운 정치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네. 해방 후에 사회주의적인 이상사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솔깃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민의 다수가 네. 사회주의적인 노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남로당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네. 이 수면 속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이것이 반세기가 지난 후에 서서히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와서 지금 우리 사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저도 그래 이번 현 정부에서 어떤 문화 정책으로 실시하는 그 다큐 TBS 공영 방송에서 나오는 많이 봤는데. 저도 그 우리 한반도의 아픔이죠. 사실은 전쟁까지 치렀고 많은 분들이 민족적인 아픔. 네, 민족적인 아픔이고 그게 민족사적 네, 민족사적인 아픔이고 또 그게 속했다가 이 두 이면에 속했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내려오고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상처로 남아 있다가 이제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좌파나 사회주의 노선 이것도
좀 복권되는 듯한 뭐 느낌이 있는데. 내가 네. 북경에서 네. 그 한국 조선족이 경영하는 민박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 북한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북한으로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 때 이른바 빨갱이라 해가지고 네네.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하여튼 뭐 빨갱이 집안이라 해가지고 동료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나이 지금 50이 넘은 지금도 도대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많이 궁금하고 가보고 싶고 향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몇 번 갔다 왔다 하고 또 영사관에서 찾아와서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사적 이 비극,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는데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고 민족의 생존인데 이런 비극이 재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참 우려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네. 유럽에서 실패했고 남미에서 네. 실패한 네. 그 경험을 이미 인지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자꾸 그 방향으로 가고 네. 있고 네. 위정자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할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네. 굉장히 네. 궁금하고 네. 걱정되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신영복 그 뭐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를 뭐 사상적으로 존경한다. 뭐. 나도 그분의 책 읽어봤어요. 네. 뭐 감옥에서 네, 네. 감옥으로부터의 네. 사색인가?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네, 네. 아, 글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네, 쓰긴 네. 하지만 네.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를 우대한다고 공공연하게 네. 평창에서 네. 이야기했죠. 네, 네. 그다음에 그 국가 행사를 하면서 문봉 공을 네. 치하하는 대통령의 네네. 발언을 듣고 네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주전자 안의 개구리,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민족사적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네. 앞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은 사실은 헌법 체제에 관한 문제고 우리 헌법 체제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 체제 외의 체제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자꾸 이야기하고 대변혁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어떤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소위 칼 마르크스적인 혁명의 또 다른 이름처럼 너무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 사실은 조금 학자로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강한 형태의 사회주의나 지금 그래서 뭐 한국일보 그 논설위원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미 이제 문재인과 조국의 사회주의적 헌신이라고 사실은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아니라 현 정부가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그게 사회민주주의든 아니면 민주적 사회주의든 그런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있다고 이제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복지 이야기하고 뭐 자본주의, 뭐 천민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를 무조건 낭만하고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도 뭐 최선의 체제라고 보지만은 뭐 그렇다고 궁극적인 선은 아니니까 그 어떤 부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데 수정 자본주의적인 건 좋아요. 근데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우리 21세기 미래 한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일까? 지속 가능한 대안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네. 간단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회주의라는 구조 안에 공산주의 혁명적 공산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란 말과 공산주의란 말은 거의 아주 밀접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네네. 보면 됩니다. 네네.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란 말을 쓰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데 네. 뭐 사회주의는 네. 사실 또 공산주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칼 마르크스의 그 5대 단계 역사 철학적인 단계 마지막 단계가 공산주의고 그다음에 그 전 단계가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맹점이 많아요. 그 우어 코뮤니스무스, 그 원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문화 인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원시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장작 그루소식의 사유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도 보면 지난번 대선 때 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 사람이 인기 끌었어요. 버니 샌더스. 샌더스. 지금도 공산주의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주의적 흐름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이상으로 거칠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무장관이 이런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정말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제가 외국 그 르네 지라르 외국 친구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차선 차기 민주당의 유력한 그 대권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그 교수죠. 그분이 아마 이제 그 미국의 트랜스젠더 아메리칸,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러니까 성 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의료 보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어떤 아주 강, 그,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고, 큰 쟁점이고, 우리나라도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뭐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밑에 뭐 2인자인가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나라 시국 선언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검찰 개혁 추진 단장으로 계신 분이 저도 뭐 몰랐어요. 나중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그 시행을 했던 황휘석,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기독교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네, 기독교는 이제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혐오 집단. 그 다음에 기독교와 타협할 생각 없다. 그리고 또 이전 포스터도 보니까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그 어떤 그냥 보통 점잖하게 그런 선거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검찰 장악을 의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그래서 왜 제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제가 뭐 다음 2020년 2월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사실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회주의적인 정치 경제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론입니다. 유럽에서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혁명 주체인 노동자. 노동자들이 편해요. 살만하고 또 기존 노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혁명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정치 혁명이나 경제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으로 옮겨가죠. 그게 이제 문화혁명이고 성혁명이고 이런 문화혁명이나 성혁명 유럽 68 그 혁명 문화세대 문화혁명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물론 뭐 그 이론적으로는 빌레름 라이라고 프로이드 이론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깊이 가면 그러니까 여하튼 이 성혁명 또는 성정치학의 연장선상에 일종의 경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계속 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도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문화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이야기하고 퀴어 이야기하고 동성애 지지하고 그렇죠. 네. 근데 문화 사회주의 하면 문화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가 상당히 좀 숭엄하고 선호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성 이데올로기에 관계된 이 사회주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저는 신학자로서 뭐 동성애는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네. 우리 사회 뭐 퀴어 축제하면서 네.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봐야 하는 네. 이런 비극적인 시대가 종족이 말살되는 이런 네, 네, 사회로 네. 가고 네. 있는데 네. 특별히 그 동성애는 좀 비뚤어진 성 심리라고 네. 뭐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네, 네. 성 심리가 비뚤어졌다고 네. 일반적으로 보지만 네. 자기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 자기 결정권을 인간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네. 그 권한을 인간이 네. 가지려고 하는 네. 매우 기독교 정신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네, 네. 창조주에 역행하는 네, 네. 잘못된 사상이어서 네. 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네.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네.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네.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네, 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네. 우리가 정파나 지역성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이 우리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 일부 좀 좌파 언론 쪽에서는 마치 동성애 반대를 극우 개신교의 어떤 광풍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묘사하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고요. 물론 우리 한국 천주교는 좀 조용한 편이지만 유럽에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훨씬 더 보수적인 성류를 가지고 있고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조직적으로 문화적 저항을 하는 곳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 이미 로마 가톨릭 이전 교황과 현 교황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성 실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악마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미어 크리스티나리티,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지 동성애 반대를 마치 극우적인 개신교의 어떤 그런 소위 그 황희석 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혐오 집단이 그 소수 그룹의 저항으로 폄하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심각한 것이고 물론 학문적으로도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주디스 버틀러가 그 젠더 트러블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론가고 그 사람이 이제 여 제사장이라고 평가되는데 사실은 젠더 이데올로기 그 젠더 스타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여성 연구로 이야기했던 페미니즘, 여성 연구, 위문 스타디. 근데 이게 나중에 젠더 스타디가 돼요. 이제 여성은 없어요, 이제. 생물학적 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겠다는 말이에요. 젠더로 대체하겠다는 말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고요. 젠더. 근데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냐면 사실은 네오 마르크스주의 또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데올로기지 그것이 학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학문이냐. 젠더 스타디라고 하지 말라. 젠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왜 특별히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비판을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생물학, 생물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건 뭐 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물이고 그 급진 사회 구성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별로 쓰는 섹스는 없고 그게 이제 젠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뭐 심지어는 뭐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뭐 이렇게 유동적이고 붕붕 떠다니는 신학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의 문제가 있고 영지주의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미 반현실주의 반실체주의. 그게 이제 포스트모던적인 사유인데 여하튼 제가 두 번째로 비판하고 싶은 것은 그게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문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에 학문적 근거는 없다. 그냥 이데올로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는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탑다운 국가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교회가 제 책을 읽던 분들도 이제 뭐 제가 보수로 커밍아웃한 걸로 아는데 아니면 저는 좀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좀 보고 있고 이것이 아래로부터 어떤 자유로운 시민들의 토론과 협의 과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탑다운 위에서부터 결정해가지고 그냥 내려 꽂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법제화되고 탈범죄화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탑다운 그리고 페미니즘도 물론 이제 페미니즘 내에서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젠더만 이야기하면 여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 페미니즘이 위는 스타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젠더밖에 없어요. 그 중립적이고 그 그래서 여성 페미니즘 내에서도 그 논쟁이 많고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연구를 하고 저항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법제화가 되고 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뭐 견제와 균형, 여야가 바뀌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독재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전체주의고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우습게 쉽게 보일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개구리 주전자리의 개구리 냄비 안의 개구리가 네. 지금 이 온도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한계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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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이 지금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 네.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뭐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끈을 네. 이렇게 네. 생각하다가 네. 어느 지점에 가서는 되돌아 네. 올 수 없는 네. 한계에 봉착한다. 어쩌면 네. 이게 한계가 지금 넘어선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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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곤 해요. 네. 네. 기독교인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위정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의 통치 지배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만약 그의 지도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압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어떤 체제로 나아갈 때는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단순한 시민 권리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의무로 저항해야 되고 시민 불복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나 굉장히 정중한 방식으로 권고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이슈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또 이렇게 지향하면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고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운명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